나폴레옹이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황제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부채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 걸로 기대를 했는데 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사실 국민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해요. 어? 바로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래. 이 모습이 또 잘 보인 곳 중 하나가 스페인이었어요. 1808년 3월 18일에 스페인 왕국 내부에서 후계자 문제로 혼란이 심해졌었어요. 나폴레옹은 스페인의 왕과 그 마다들을 프랑스 남서쪽에 있는 마이언느라는 도시로 불러요. 그리고 이제 윽박지르죠. 왕 자리 내놔. 그래서 그 왕자리를 자기 형인 조제프한테 주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부르면 와요? 왕이? 저기요 일로 와 왔어요. 진짜? 왜 가지? 그러니까 스페인 왕이 프랑스의 영향력이 그만큼 셌어요. 와 나폴레옹의 형이 즉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니까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는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겠죠. 네. 근데 그 반대 시위가 엄청 거세지니까 그치. 프랑스군이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마드리드의 프렌시페 피오 언덕에서 끔찍한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본 것 같아. 예, 프란시스 고야가 그린 1808년 5월 3일이라는 그림이에요. 사실 이렇게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프랑스 군인들이 있어요. 이 그림은 학살 장면에 교과서로 불린 만큼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학살을 자행을 했으면은 스페인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스페인 군대가 이제 들고 일어서게 되니까 스페인의 왕이었던 나폴레옹 형이 스페인 군대랑 싸우게 되고 결국 패배를 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에서는 아, 나폴레옹 군대가 무적이 아니구나.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겠는걸? 이런 인식이 퍼지게 돼요. 나폴레옹의 전쟁의 신이라는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이 나폴레옹이 보낸 군대가 저지른 학살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IT라고 불리는 그 전에는 쌍도망그였어요. 1794년 2월에 노예제가 폐지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노예제도를 부활시킵니다. 그러니 더 반발이 거셌겠죠. 그리고 나폴레옹도 이곳에서 식민지 제국을 제대로 한번 건설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끔찍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진압을 하던 장군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흑인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장군은 12세 미만의 아이들만 제외하고 남자든 여자든 산속에 있는 모든 흑인을 죽여야 한다면서 총칼로 처형을 했어요. 또 목에 무거운 자루를 매달아서 바다로 밀어서 죽이는, 그러니까 수장시키는 거죠. 이런 학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끔찍해요. 왜 인종차별주의라는 얘기 듣는지 알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네요. 백인 우월주의. 네.
프랑스 군대는 흑인뿐만 아니라 유색인들을 죽여서라도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독립군에 거센 저항을 받게 되고 또 황열병이라고 하는 풍토병이 있는데 그 변수 때문에 결국은 2년 만에 군대를 철수하게 돼요. 줄리안 씨, IT 학살이 최근에 또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Black Lives Matter 계속 들어보셨죠?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노예 제도 덕분에 부유해진 이제 지방이라거나 아니면은 영웅으로 삼고 있는 이제 그 나라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에 대한 비판도 함께 같이 하게 됐어요. 영웅으로 삼긴 게 좀 잘못됐다. 재평가해야 된다. 재평가해야 됐다. 나폴레옹 en 1802, vous l'avez là aussi évoqué, a rétabli l'esclavage que la convention de 1794 avait aboli. Napoléon, dans ses conquêtes, ne s'est jamais véritablement préoccupé des pertes humaines. Une société historique. Un pays de temps long qui avance sans effacer, sans nier ni renier, mais en réinterprétant sans cesse, en reconnaissant, en cherchant à comprendre. Aujourd'hui encore, nous assumons tout. 처음에 그 군인이었을 때 나폴레옹이랑 통치가 된 나폴레옹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 학살을 하고 인종차별주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독재자로 평가받는 그런 나폴레옹의 어두운 행보를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미 벌써 못된 짓 다 하고 있는데 노예 부활시키고 뭐 학살하고 흑인들 다 죽이고. 사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될 때 프랑스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이전 부르봉 왕실과는 다를 것이다. 나폴레옹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권력에 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잊은 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또 가리지 않게 됩니다. 아까 자신이 직접 기사까지 쓰면서 자기 어떤 이미지를 막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언론도 통제하고 검열을 강화하면서 또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을 조성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다음에 신문의 수가 급감합니다. 1799년에 쿠데타 이전에는 파리에 73개 신문이 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쿠데타 직후에 그 수가 13개로 줄었고 이제 제정 말기지요. 1814년에는 파리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4개밖에 안 났습니다. 아우, 진짜? 또 나폴레옹은 언론과 함께 프랑스 시민들의 입까지도 막아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2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죠. 프랑스에서 정말 많이 모이는 장소? 카페. 카페가 있어요. 근데 영업을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문을 닫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는 경찰들을 보내서 감시를 엄청 심하게 합니다. 경찰까지?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던 나폴레옹은 과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나폴레옹이 직접 고백한 회고록을 보면 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비난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독재에 대해서? 근데 역사가들은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거야. 이게 무슨 얘기? 정당화하는 그렇죠. 거죠. 나폴레옹은 자신이 자유를 억압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혼란한 시국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속박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독재는 역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혹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히틀러죠. 그렇죠. 실제로 과거 이제 히틀러의 한 사령관이었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히틀러는 또 다른 나폴레옹이 되기를 원했다고 해요. 롤모델이었구나.
그 앵발리드 박물관에 원래 오스트리아에 있던 그 나폴레옹 아들의 유해를 같이 이장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프랑스에 대한 선물로? 이렇게 독재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나폴레옹이 정치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사실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네? 걱정? 네. 걱정이요? 아기가 없었나? 어! 오! 정답! 맞아요? 후계자? 네. 후계자가 없구나. 아, 네. 아, 아이가 그렇죠. 없었구나. 나폴레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황제 즉위를 할 때 그 투표 안에는 후계자도 이제 계속 세습, 세습. 세습. 그렇죠. 황제 자리는 세습한다. 근데 나폴레옹은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소문이 또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더 불안해졌죠. 그럼 여기서 문제! 어? 이 나폴레옹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었던 이 소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줄리아.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임신 안 되는 거? 불임? 불임? 불임. 정답! 네? 네. 사실 조제핀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제핀이 나폴레옹과 결혼하기 전에 기르고 있었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을 뿐이고 이미 이혼. 조제핀은 이미 두 명의 아이가 있었죠. 문제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문제는 남자한테 있는. 나폴레옹 본인이 불임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뭔가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나폴레옹이 불륜을 저질렀던 상대가 임신했구나. 임신을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조제핀이랑 이혼을 결심을 하게 돼요. 나폴레옹은 가난한 귀족 출신이었고 출신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황제 권위가 다른 나라의 황제 권위나 왕권과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물망에 오른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공주였어요. 좋죠. 그때 러시아 공주의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 황제가 자기 여동생 14살밖에 안 됐는데 마흔이나 먹은 저 나폴레옹한테 시집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대답을 계속 미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아, 예, 좀만 생각해 볼게요. 좀 이따 연락 드릴게요. 그러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거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아, 영국? 아닌가?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오스트리아. 그렇죠. 아. 오스트리아는 프랑스랑 러시아가 동맹을 맺게 되면 가운데 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한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먼저 나폴레옹한테 접근을 합니다. 아. 오스트리아의 황녀였던 마리 루이즈를 나폴레옹의 재혼 상대로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당사자였던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이랑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싫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왠지 자기 가족의 누군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 이혼하는 사람이 자기 누나야. 땡. 말이 안 통하는 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 말이 안 통하는 애 때가 왜? 당했으니까. 그렇죠. 마리 루이즈의 할아버지가 마리 앙투아네트와 형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는 마리 루이즈의 고모 할머니인 거죠. 고모 할머니를 프랑스가 처형을 시켰죠.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프랑스를 증오하면서 자랐고 또 나폴레옹을 코르시카의 괴물이라고까지 하기도 했어요. 코르시카의 괴물?
그리고 1년 후에 나폴레옹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 아, 후계자도 태어났겠다. 이제 나폴레옹의 야망은 커집니다. 이제 유럽 대륙을 다 아우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야망 때문에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답! 아, 규현 씨. 러시아 침공. 아, 규현 씨. 러시아 침공. 정답! 어! 나이스. 윤이 너무 잘한다. 진짜. 정답. 1812년 6월에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러시아로 향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은 이 결정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전쟁 스타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속전속결. 그렇죠. 빨리빨리. 나폴레옹은 최대한 빨리 러시아하고 싸움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요. 아, 이거 알겠다. 근데 러시아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프랑스가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요. 매번 그 작전을 쓰네, 러시아는. 네. 러시아는 진짜. 전쟁만 하면 저 작전을 네. 쓰네. 맞아. 1812년 9월 14일에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에 입성합니다. 근데 도시가 고요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도망갔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폴레옹은 크렘린 궁전으로 갔어요. 그 주인 없는 크렘린 궁전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항복을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모스크바의 많은 부분을 태워버리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보급품을 최소화하고 현지에서 뭔가 조달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전략이 큰 화로 돌아왔어요. 또 여기에는 병이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의 추위였죠. 추위. 아. 6월에 원래 시작이 됐어야 됐는데 9월까지 넘어간 탓에 러시아의 추위가 불어닥칩니다. 얼어 죽이는구나. 네. 얼려 죽여버려.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영하 20도에 이제 추위가 막 불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한 달 정도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은 퇴각을 결정을 합니다. 아, 이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처참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그림을 보면 나폴레옹의 초라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 밑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나폴레옹의 불패 신화가 깨지니까 프랑스한테 짓눌려 있던 여러 나라들이 서둘러서 100만 대군 규모의 반불 동맹 군대를 결성을 합니다. 아, 기회죠. 그래서 1814년 3월 31일에 파리에 입성을 하게 돼요. 결국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반불 동맹의 압박 아래 나폴레옹은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가 프랑스에서 황제의 자리를 이제 포기하겠다는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죠.